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아보카도가 위에도 줄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좀 삐뚤게 심어놨나 봐요. 얘가 반드시 안자라고 위로 약간 비스듬하게 반항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너무 대견하죠. 너무 대견하고 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레몬트리인데 세 개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늦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얘보다 지금 키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늦게 자라기 시작한 이 아이. 이 아이는 지금 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냥 대만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이요. 16일인데 제가 아보카도 씨앗 발화된 거 심은 게 7월 21일 날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안된 거죠. 안된 건데 지금 엄청나게 자랐어요. 지금 하나이는 이렇게 잘 자라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거의 손바닥 이만큼 여기까지 오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자랐어요. 자랐는데 얘는 아직도 지금 씨앗을 못 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레몬트리도 보여드릴게요. 레몬트리가 제가 그때 음료수병하고 그다음에 식용유병 두 개에다가 심은 건데요. 첫 번째로 싹이 나왔던 게그전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계속 싹을 못 틔우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세 개는 한 줄기만 나왔는데 얘는 지금 두 개의 줄기가 나오느냐고 그렇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유 제가 계속 흔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으로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하고 그리고 뒤늦게 자라고 있는 애들하고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온 애가 키는 제일 커요. 커서 이만큼 자란 상태고 제가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나,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느냐고 그렇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네개 심었는데 네 개가 다 지금 다 발화가 된 상태예요. 얘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처음 첫 번째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네 개가 다 발화 네 개가 다 지금 줄기가 나와서 성공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자랐는지 키는 지금 레몬트리보다도 훨씬 더 커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키가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키가 쭉쭉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기다리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좀더 기다려 볼게요. 이 아이는 지금 이게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우 미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요. 지금 자라는 게 이렇게 휘어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자라고 있고 여기는 꼭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발톱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보카도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아보카도 씨앗 하나가 아직 줄기를 못 틔우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보통은 아보카도가 줄기가 나와서 잎까지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물에다 놔둔대요. 놔두고 언제가 아보카도 줄기를 땅으로 옮겨줘야 되냐면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입줄기가
말라서 이렇게 접히기, 이렇게 돌돌 말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물에서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흙으로 옮겨서 심어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빨리 옮겨 심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두개 중에 중에 두개 씨앗 중에 하나는 줄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제가 뿌리만 나온 상태에서 제가 지금 흙으로 지금 옮겨 심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며칠 조금 보다가 애가 줄기를 못 틔우면, 줄기를 못 자라게 하면 다시 물로 옮겨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지켜보다가 줄기가 안 나오면 제가 다시 물로 옮겨 심을 예정이에요.